Suckers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키미입니다. 오늘은 최근 키미의 내돈내산 쇼핑 템트를 좀 추려서 보여드릴까 하는데요. 제가 여자지만 남자 쇼핑을 은근 하는 편이라서 어쩌다 보니 쇼핑하다 보니 컨텐츠가 나왔네요. 자, 그럼 키미는 또 뭘 샀을까 보러 가실까요? Suckers. 첫 번째 쇼핑템은 서스테인의 서플라이 울 코트입니다. 발막한 코트는 사실 전 작년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좀 더 유니크한 코트를 찾고 있었어요. 평소 캐주얼한 옷, 박시한 옷을 자주 입는 저에게 잘 어울리는 코트 아닐까 싶습니다. 코트 디자인 자체가 파카에서부터 시작된 디자인이라서 그런지 뭔가 좀 더 캐주얼한 맛, 갓 차입은 듯한 느낌이 아닌 코트라서 저는 좋았습니다. 특히 소매 부분이 진짜 예쁘게 잘 잡았더라고. 게다가 긴 기장감의 코트도 아니라서 1사이즈를 제가 입어도 되죠? 원단감이 진짜 만족스러웠는데 포돌포돌하니 뭔가 후리스 같은 원단이었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무게감이 가벼웠습니다. 이젠 늙었는지 가볍고 따뜻한 게 좋아. 가격은 쉽지 않았지만 유니크한 디자인의 코트로 좀 많이 만들어주지 벌써 품절 났더라고요. 아무튼 저는 대만족 중입니다. Suckers. 다음은 MFN의 Exact 셔츠인데요. MFN은 꾸준히 눈팅하고 저 브랜드에서 뭔가 하나쯤은 사봐야지 벼르고 있었는데 이 셔츠를 보자마자 냉금질렀잖아. 포르투갈 데드스톡 원단으로 만들어진 셔츠인데 원단감이 굉장히 얇고 오돌토돌 씌어서 것 같고 그런 느낌. 거기다가 이 보라색감 어떡하냐. 너무 예쁘잖아. XS몰도 사실 맞았겠지만 품절이었어요. 그래서 미디움 사이즈로 갔는데 원단감이 이제 막 각이 서는 느낌이 아니라서 빡시하게 입으면 되잖아? 겨울 시즌 레이어링용으로 제가 굉장히 잘 입을 것 같고 나중에 단품으로 따뜻해지면 단품으로 입어야지. 추가적으로 슬릭앤이지에서 또 셔츠를 구매를 했습니다. 제가 셔츠를 되게 좋아해요. 남자 셔츠를 그렇게 좋아해. 일본 원단을 사용한 셔츠들이 나왔더라고요. 우선 첫 번째는 시바야 체크 셔츠인데요. 바시락 면 소재로 FW 시즌 레이어링 룩에 활용하면 너무 예쁠 어두운 톤의 체크 셔츠예요. 다음은 코랄 스트라이프 셔츠도 함께 구매를 해봤는데요. 요게 원단감이 조금 더 제 취향이긴 해요. 뭔가 약간 텍스처감이 느껴지면서 오돌야돌야돌하니 너무 좋아. 톤도 은은하게 죽은 핑크가 살짝 깔려있어가지고 사실 이 제품은 지금 시즌보다는 나중에 봄, 가을에 단품으로 입고 싶어요. 두 제품 모두 사실 셔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소장욕을 뿜뿜할 아이템 아닌가 싶네요. Suckers. 다음은 Entire Studios의 포켓 팬츠입니다. 이 브랜드를 계속 눈팅 중에 있었는데 8디비전에 입점되어 있거든요. 하지만 제가 갖고 싶었던 제품은 거기 없었기에 HBX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입체적인 포켓 디테일이 굉장히 힙하고 매력적이었는데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은 핏이어가지고 제가 워낙 스타일이 주대없잖아요. 힙했다가 미니멀했다가 캐주얼했다가 살짝의 힙킴이 등장. 두두 등장. 탄탄 빡빡 두툼한 코튼 원단감이지만 그 묵직함이 불편하지 않았고 만족도가 높다 보니 이 브랜드 다른 제품들도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. Suckers. 다음은 레노앤코의 여성 데님 팬츠인 카이 하이웨이스트 진인데요. 레노앤코는 일본 브랜드인데 제 지인이 계속 여기 데님 진짜 핏이 이뻐 라고 외쳤었거든요. 근데 백화점을 돌아다니는데 딱 보이는 거지. 입어봤지. 이쁜 거지. 사버렸지. 가격을 보고 사실 눈물을 머금었어. 뭐 하지만 그래도 만족도가 되게 높다. 실루엣은 맘스 진이라고 해야 될까요? 살짝 하이웨이스트에 엉덩이랑 허벅지는 여유로우면서 살짝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스타일. 뭔가 은은한 누리끼리 워싱까지 빈티지하면서 또 레트로한 맛을 뿜뿜. 착용감도 굉장히 좋았고 살 수밖에 없었죠? Suckers. 다음은 비에비어의 울 이지 팬츠입니다. 겨울 시즌 포인트가 될 만한 울 팬츠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어요. 사실 요 팬츠 계속 눈팅 중이었는데 가격이 조금 그랬는데 할인을 냉큼해버리네. 좋네. 사버렸네.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어서 다리 시릴 느낌 없고 원단감 자체에서 오는 울 폿을 포근한 느낌이 좋았습니다. 실루엣은 편안하게 좀 루즈한 맛으로 올 블랙 룩에 딱 포화지 포인트 딱 그렇게 입으려고 샀어요. 다 이유가 있다고. Suckers. 다음은 이건 옷 아니에요. 우선 에이센트의 퍼퓸드 핸드워시입니다. 정말 뜬금없을 수 있지만 구매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추천드려보고 싶었어요. 저는 향기에 힐링을 얻는 편이라서 이 핸드워시 향은 마치 갓 꺼낸 그 세탁물 향기 깨끗하고 포근하고 그게 근데 엄청 풍부하게 퍼져요. 제가 사무실에서 이걸 쓰고 있는데 손을 씻고 나면 화장실 전체에서 이 냄새가 나. 아무튼 정말 풍성한 깨끗한 향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릴게요. 다음은 라브아의 홈 프레그런스인데 이 중 화이트 머스크 앤 앰버 향이 진짜 기똥찹니다. 깨끗하고 은은하고 포근한 향기인데 독하지 않아. 항상 품절되는 제품이라서 제가 문의를 해봤더니 아직 두 달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운이 좋게 더현대 가서 냉큼 구매했습니다. 향기에 힐링을 받는다고 했죠?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가슴팍에 뿌리고 잠들고요. 요즘 요 냄새가 너무 좋아서 향수도 안 뿌리고 이것만 뿌리고 다니네요. 좋은 건 같이 공유드리고 싶었어요. Suckers. 자,
이렇게 해서 키미의 최근 쇼핑템들을 추려서 좀 보고 왔는데요. 제 쇼핑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생각보다 저랑 비슷한 제품을 구매하려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리고 우리 스토커즈 채널에도 여성 구독자님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? 우리도 남자 옷 입을 수 있습니다. 그럼 남자 여자 옷이 어딨어? 유니섹스. 이 영상은 그냥 가볍게 키미는 이런 거에 쇼핑에 미쳐있구나, 이게 진짜 또라이구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유일한 낙이에요 쇼핑. 자, 그럼 저는 다음에도 어느 정도 쇼핑이 쌓이면 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택배 받으면 기분 좋잖아, 그치? 좋잖아.